자, 국가대표 해설위원 두께씨를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시작해요. 아, 그래, 가라가? 좋지? 자, 산초 네모 형님, 안녕하십니까? 알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일찍 일어나 버렸죠? 예. 오늘도 여지없이 당구에 목이 말라서 12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1시에 구장을 왔죠. 오늘 나연이 잘 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 1시에 전화했습니다. 1시에 전화해가지고 포기했고만, 좀 살짝 건드렸죠. 포기했고만 당구 그냥 나오지 마요. 그랬더니 어디냐고, 지금 구장 가려고 했더니 너 기다려, 나 지금 바로 간다. 그것도만 쪼르륵 와가지고요. 연습 그 제가 에? 계속 시켰죠. 연습하라고. 나 때문에 그래. 오늘 올라가면 세포 억발이었어. 인사 안 한다고? 진짜 뻔뻔한 형이네. 아, 인사는 해야지. 진짜 뻔뻔한 형이네. 야, 동률아 어서 와. 영우 어서 오고. 아마 올라가면은 저를 데리고 또 밥을 사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듭니다. 에이고, 너무 땡겨놨다. 당점이 잘못된 겁니다, 방금 여러분. 당점을 너무 내린 거야. 여기로 갔어야 돼, 여러분들. 여기 당점을 너무 내리니까 여기서 요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톡 튀고 톡. 크레이지님 안녕하세요. 질러 형님 안녕하십니까. 뭘 저렇게 쳐치기네. 그건 아니죠. 저거 원래 보통 땡겨놓는데, 근데 몰라, 퀴즐이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포로 칠 수도 있는, 이렇게 길게 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쳐야 정상입니다. 아, 자. 오늘도 피곤하지만 7시에서 1시간 잠잤어요. 1시간 중간에 동시 패션이요?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동시 패션은. 1080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태 선수 맞아 나가면 무섭죠. 공이 묵직해, 확실히. 자, 흰공 뒤돌입니다. 뒤돌 직접이죠. 자, 이렇게 땡겨놓고 경쾌하게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밀어넣고 회전을 빼서 나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굿. 나야나 올라갈 것 같다고? 뭐 어떻게 올라가? 이거는, 야, 오늘은 내가 봤을 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완전 접전이다. 네 명 다 완전 접전. 네 명 다. 진짜 이건 네 명 다 제가 봤을 때 한 3점 정도에서 접전이야, 전부 다. 이거는 무섭다, 오늘은. 오늘 제일 재밌는 경기 나오겠구만. 살 떨리는 경기. 자, 흰공이죠. 땡길까요? 상달 줬다면 뭡니까? 민다는 건데요. 잘못하면 앞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앞으로 빠져요. 앞으로 빠질 확률이 높은 공이에요, 여러분들. 굿. 자, 옆돌인데요, 요렇게 빼면서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죠, 여러분들. 이 사이로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3로 칠지 4로 칠지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자, 이거는 4로 친 거죠. 4로 쳤는데, 자, 어퍼컷 한번 피해야 하고요, 그죠? 어퍼컷 한번 피해야 하고요, 길어져야 하고요, 그죠? 굿. 그러면서 너 참 잘 쳤구나, 내가 서비스 하나 줄게. 뭐? 레이션 빵추레이션을 하나 줍니다, 그죠? 뭐 그냥 맞아 있다고 봐야죠. 착한 일만 했으면 맞아 있는 공이죠, 이거는. 끝.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옆돌 나왔죠. 자,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여기까지. 회전은 빼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끝. 자, 요거 1, 2, 3 여러분들.
원, 투, 쓰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달빛님. 좋습니다. 오, 어퍼컷이네요. 미리 도망가나요 한동우 선수. 자, 일단은 김정섭 선수하고 오태준 선수가 쫓아와야 재밌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나이나 형 좀 힘들어지죠. 나이나 형은 3이닝 안에 좀 때려야 돼요. 3이닝 안에 못 때리면은 깝깝한 상황 나옵니다. 나중에는 역전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가야 돼. 자, 굿. 자, 원, 투, 뚜리 이렇게 치는 거죠. 1적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달빛카페피님. 크로님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자, 압돌 가죠. 압돌 원, 투, 쓰리. 두께는 얼마큼? 반절, 회전, 무회전 맞아 있는 거죠. 그냥 기본공 압돌에서 가장 많이 연습한다는, 그죠? 무회전에 반절인데 팁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얇게 친다는 건데. 아, 짧게. 아하, 이런 게 있었구만. 저는 짧게 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방금은. 짧게 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길게 했는데 저는. 와, 짧게가 쉬웠네 생각보다. 근데 어려운데 저는 짧게가. 자, 옆돌 대전이죠. 들어온 자리는 약 30자리. 한 이 정도 맞으면 뭐 빠질 구멍이 없죠 여기. 이 정도. 오, 너무 깊은데. 아하, 아깝이. 산초 큐 판다고? 왜? 배풍 쏠라고? 큐 팔아서 배풍 쏠라고? 그러지 마. 큐 팔지 마. 왜 그래, 산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그래? 응? 정신 차려. 레이션 나왔죠? 빵추레이션. 밀어넣기입니다, 여러분들. 밀어넣기. 여기서 한번 튕기면은 이미 아웃이야. 튕기면 안 돼, 여러분들. 튕기면 안 돼. 절대로. 부드럽게. 그렇죠. 그렇죠. 튕겼나? 가하,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흰공인데요. 이쪽으로 치면은 멍충이. 이쪽으로 쓰리백을 쳤다. 거의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내공 오른쪽 때리고 갑니다. 거의 거의 오른쪽 때려요 여러분들. 거의. 이거 친다 진짜. 이거를 그쪽은 아니야 형. 거의 오른쪽 때린다니까. 치면 안 돼. 자, 자, 노란 공인데요. 먼저 자 껍질 가면 됩니다. 껍질 완전 껍질. 일적구 어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죠? 자, 지렸다 껍질. 아유, 프로브님 당연한 거 아니야. 일이나 일해. 일 미네랄 이렇게 프로브님 딱 그 보면 나오지. 답 나오지. 해설만 지금 2년 했는데 해설만 했는데 금방 알지 뭐. 자, 요렇게 가서 여기서 요렇게 세우는 거죠. 좋습니다. 좋아요. 자, 오태준 선수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요렇게 그 자, 자, 아 그래 몽키야. 자, 이렇게 빼고요. 뭐 이렇게 빼고요. 상관없어요. 일적불 어떻게 빼든 정확하게 여기에 맞아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후반전에 알 쏟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후반전에 알 쏟아질 것 같아요. 전반전에는 서로 공을 못 받았어. 그래서 알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알 쏟아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여기서 부드럽게 나갈 건지 아니면 빵 때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릴 건지 회전을 많이 주고 선택인데 부드러운 거니까 왼쪽 같은데요? 왼쪽 좋습니다. 좋아요.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요. 해커 부장하고 본방하고 테이블 차가 너무 심하다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자 옆돌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만 타면 끝. 끝.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끝. 근데 빠르게 쳤으니까 빠질 수 없게 만든 거죠 일단은. 야,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자. 그리고 좀 어려운데요 이 공은. 여러분들 이 공은 어렵습니다. 이거 건들면 대회전 건들었다 뭐 거의 어퍼컷이죠. 요거 거의 어퍼컷이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원뱅크를 치자니 좀 애매하고요. 어, 이거 칩니다. 이거 이거 거의 어퍼컷인데요. 어? 여러분 원 원 투 앞돌로 갑니다. 앞돌 앞돌로 앞돌로 지렸다 지렸다 지렸어 지렸다. 가라이가 더 세요. 산초보다 가라이가 더 셉니다. 가라이가 가라기 더 세요. 자 빵추레이션 역회전 그 당달 바지 하나 사주고 싶다고? 왜요? 자, 자 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굿. 자 이렇게 내려오고 간다? 그러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하는데 이 공은 완벽히 얇게 굿샷 굿샷. 자 아 당달은 보통 3일 정도 있죠 한번 입으면. 그죠? 당달 한번 옷 입으면 3일 정도 입어줘요 기본. 자, 잘 좀 그려보라고 집중 좀 하라고요. 채팅창에 집중할까 공에 집중할까요? 자, 자 원 쿠션 직선. 자 직선 한 번 더 직선 직선. 그리고 이렇게 그림 정말 깔끔하게 잘 그렸습니다. 선대로 따라가면 맞아 있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줘. 그림 그려달라는 분 박수 한번 줘요. 기가 막히잖아 그림. 호님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이번에 노란 공. 자 이번에도 또 어떻게? 자 이렇게. 이렇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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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요렇게. 자 기가 막히죠. 너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면 여러분들 별로 비싸지 비싸 보이질 않아. 그림은 좀 이상하게 그려야 하더라고. 그죠? 너무 잘 그리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한 30년 전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건데 개성이 뛰어나야 돼 그림도. 개성이야 개성. 비싼 그림들 보면은 아 저게 무슨 그림인지. 비싼 그림들 보잖아요 화가 살벌한 사람들 거 보면 아 저게 뭔 그림인데 저렇게 비싸. 저게 뭐야 나는 저 도대체 못 알아보겠는데. 이런 게 많더라고. 이런 게 많아요. 피카소도 알아 저게? 어?
피카소도 알아? 참나. 영어로 불러봐. 피카소 영어로 어떻게 써? 어떻게 써 피카소? 네이버 찾지 말고 빨리 대답. 어허 3, 2, 1 에헤이 땡 늦었어. 네이버 찾아 늦었어. 자 피카소 영어 쓰라고 했더니 그 영어를 생각을 안 하고 쪼갱님 나가셨습니다. 그 드립을 생각한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깐 게 아니라 너 공부 시킨 거야. 공부 어디 가서 어디가 친구들 만났대. 야 피카소 스펠링 몰라? 몰라 그것도 몰라? 참 네이버에 좀 쳐봐라 좀. 아이고 답답아. 알려주는 거야. 응? 알았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저도 몰라. 이거야 피카소? 알았어요. 자,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당구 외에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는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레이션 가나요? 레이션? 자, 여기죠, 들어오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여기에요. 여기서 회장 왕입니다, 왕. 아. 굿. 자. 흰공, 칠검, 빗겨디돌, 완, 투,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나 오늘 2부 한번 가봐야죠.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스퍼스님. 맞아요. 한 시간이면 오겠죠? 자 껍질이 가서 이렇게 칠 건지 아니면 여기 포로 칠 건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껍질 5 쿠션 길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아이고 그건 모르죠. 피카소 그림이 비싼지 고흐 그림이 비싼지. 어떤 거는 피카소 그림이 비싸고 어떤 거는 고흐 그림이 비싸고 다 따져봐야지. 한 10개 작품 있으면 합이 얼마, 합 평균 에버가 얼마 따져봐야지. 그죠? 따져봐야지. 누구의 비싼 건지 모르지. 작품 숫자 해가지고 에버 따져봐야지. 평균. 자 좋아요. 자 이제 2등 싸움이 볼만한데 여러분들 현재는 자 뒤돌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속도 못 맞추면 여기서 쫑입니다. 속도 맞춰야 돼요. 하나가 빨라야 돼 무조건. 하나가 빨라야 돼. 아 진짜 하나가 빨라야 한다고 형. 이럴 때는 일적구를 겁나게 빠르게 치는 거야. 일적구를 세게 보내는 거야. 속도가 똑같으면 여기서 어퍼컷이라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이야 이거.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이거 진짜 천추의 한이지. 아유 옆돌입니다. 자 옆돌 자 말리고 들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태준 선수하고 김정석 선수 한방 나올 것 같아요 꼭.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윙카님. 생각보다
얇게 치면 맞아 있긴 한데 얇게 치면 공이 이쁘질 않아. 그래 두껍게 친단 말이야. 두껍게 치면 쪽날 확률이 좀 높아요, 저게. 얇게 치면 맞긴 해요. 그러니까 저점자분들은 얇게 친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득점은 거의 100% 돼. 근데 뒷공이 안 이뻐. 그래서 두껍게 눌러가지고 요걸 이렇게 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쁘게 포지션을 만들려다가 벗어지는 경우지. 그럴 수 있어, 쿠루야. 봐야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빡빡하다. 지금부터 뱅크샷 못 치면 못 올라간다. 뱅크샷. 자, 노란 공인데요. 자, 이렇게 치면서 원 이렇게 가나요? 원하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면 맞죠? 이렇게 그림 맞아. 근데 이 그림이 좀 어렵지. 진로 형 말씀하세요. 넌 내일 무조건 벽이다? 뭔 말이에요? 아, 여기 앉으라고? 이쪽에 앉으라고요? 벽이다가 뭔 말이지? 내일 올라갈 수 있냐고요? 아, 벽부터 치라고? 아니요? 내일은 여러분들, 내일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뱅크샷 안 칩니다. 뱅크샷 별로 안칠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들, 알수로 조져보겠습니다. 알수로. 사이즈 있게. 알수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알수로다가 알로 때려볼게요. 알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뭔 벽이야, 벽은. 멤버가 40점, 32점, 30점, 28점인데 뭔 벽을 봅니까? 알로 쳐야지. 이런 건 알이죠. 이거는 설계를 알로 가야지. 벽으로 갔다간 죽어요. 응? 네. 이건 알로. 예, 알로 갑니다, 내일은. 자, 끝. 내일 한번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억지로 잠을 조금 잤어요. 왜? 오늘은 방송 끝나고 조금 뭐 이따가 바로 자려고, 일찍. 자, 원, 투, 쓰리가. 와우. 아우. 네, 서촌손찌님, 맞습니다. 작전 지리지. 오늘은 웬만하면은 술을 안 먹을 거야.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술을 안 먹어. 아니에요. 술안 먹을 거야, 오늘은 웬만하면. 웬만하면이라고 써요. 안 먹는다고 확실히 못 박진 않았습니다. 에헤헤헤. 굿. 오늘 연습하는 것보다 내일 연습하는 게 낫죠? 오늘은 끝나면 게임 좀 치고 연습은 내일 해야죠. 내일 나와가지고. 자, 요거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두껍게 이제 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질 확률이 좀 있어요. 조금. 조금 있어. 조금. 아, 와, 이거를, 야, 이거를. 쪄! 쪄! 찐니! 오늘 두께 형술 사드리러, 술 사준다고 나? 너나 싫어하냐, 영우야? 왜술 사줘, 나를? 영우가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차 안에 큐가 있대. 차 안에 큐가 있대? 형, 단골을 못 친대? 단골을 못 친대, 오늘? 형이 큐 하나, 저거 술도 못 먹는 야, 게. 형이 큐 하나 형거 써봐. 형거 쓰면 너도 깜짝 놀란다. 또 큐 형, 큐 팔면 안 돼요. 난리 난다. 너또 우리 영호 큐 환자 또형거 쓰면 큰일 나는데. 일단 와봐. 자, 뭐라고요? 대대 형? 저한테 술 사주는 게 쓸데없는 거라고요? 참, 저를 술 사주면 여러분들, 엔도핀이 돌면서, 엔도핀이 돌면서, 그죠? 술값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영우한테 물어봐요. 영우랑 저랑 여러분들 띠동갑이 넘게 차이 나는데요. 예? 영우 저랑 술 먹으면 여러분들 항상 웃어요. 항상. 항상 웃습니다. 술은 안 먹어요, 또. 술은 안 먹고. 웃기만 해요, 그냥, 애가. 애가 웃기만 해. 여킴이 어서 와. 자. 띠동갑 넘쳐. 띠동갑이라고 하자고.
야, 니 동갑이라고 해요, 소머치님. 자, 어떻게 간지 이거? 야, 이렇게 간다고? 지렸다, 진짜. 끝. 아, 그래요? 형이랑 영우랑 성격 비슷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자, 아, 퀘스터님. 아하. 오늘 한번 열심히 쳐볼게요, 오늘. 야, 야, 살벌한 공 나왔습니다. 야, 이건 또 뭐야? 또 예술 구성 나오는데, 여러분들. 뚜리뱅크! 여기까지 가면서, 이렇게. 나이스. 야, 이렇게 되면은, 나연아 형 이제 살짝 똥줄 타죠. 나연아 형 살짝 똥줄 탑니다. 이렇게 되면. 아, 드디어 역전당했죠. 그럼 똥줄 타지. 이걸 쫓아가야 사이즈죠. 자, 저 찐으로 쳤죠 어제. 근데 어제는 몸이 안 좋았어요. 그거는 게임 수가 좀 많아가지고 해커가 잘 치기도 했고. 이거 이렇게 빼면서 여러분들 원, 투, 쓰리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아요. 자, 아, 해커가 초반에 운영을 좀 했죠. 대대형 30점 넣으면은 형 돈 더 벌어야 돼요. 형 30점 넣으려면 돈 더 벌어야 돼. 알았죠? 자, 이렇게 완전히, 와, 열렸습니다. 완전 열렸어요. 야, 여기서 1등으로 올라간다. 1등 해줘. 1등이 올라가지. 공거 열려가지고 이거 앞으로 지금 앞으로 4점은 더 칠 것 같은데요. 3, 4점은. 자, 옆돌이죠? 직접이냐 뒷방이냐. 안구마스크님 11111원 쌉싸비오스. 부케씨 믹스바리 드시고 술 한 잔도 하셔야죠. 술이요? 11111원으로 술 먹으라고? 어? 저 내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당구마스크님 내 뒤에 쓰기만 해봐. 디펜스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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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라니까. 나는 아까 마스크님 디펜만 할까 할까 내 뒤에 걸리면 초반에 맛 쭉 보낼 겁니다. 예, 디펜스로다가 마탱이를 쭉 보내놓고 후반전에 날리는 그런 방식으로. 뭐 마스크님도 저 디펜 하려고? 예. 자, 더욱더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이미 작전을 이미 여러분들 제 작전을 보고 있는 분이 있었어. 몰랐는데. 아,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아, 안 될 것 같아. 아, 마스크님이 조용히 있다가 작전을 알아버렸네. 아하, 큰일 났네. 내일 당구 마스크님하고 저하고 같은 조죠, 여러분들. 당구 마스크님, 그 다음에 두께씨, 그 다음에 조건희 선수, 그리고 임경진 프로. 이렇게 네 명이 한 조죠. 내일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대진표 추첨하고요. 내일 꼭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자, 마스크님 둘이 올라가자고. 마스크님 둘이 올라가자고. 에? 마스크님 둘이 올라가자고요. 뭔 디펜스야, 오펜스지. 둘이 올라가자고요. 알았죠? 조건희 선수하고 임경희 선수하고 안녕히 가세요. 방송 안 보고 있잖아 지금. 지금 방송 안 보고 있잖아. 뭔 2등 싸움이야. 1등 싸움이지 윙카님. 뭔 2등 싸움이야. 1등 싸움이지 참나. 목표가 1등인데요 내일? 내일 목표가 1등인데? 내일은 게임 안 칠 건데요. 자, 술만 안 먹으면 먹어야지. 술만 안 먹으면 돼요. 전에 술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쵸. 객관적으로는 그러죠. 예, 객관적으로는. 당구마스크님 11111원 쌉싸비오스.
그래보아요 30점 사이즈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님하고 저 올라가면 딱 좋죠. 좋습니다 아주. 솔직히 잘 칠 자신은 있는데요. 타이슨 뭐 명언이 생각난다고 맞아볼 때까지 뭐 그거? 에? 저는 하도 많이 맞았고 안 아프다니까. 몇 번 말이 남기춘이 그거 옛날 말이야. 뭐 맞아볼 때까지는 뭐 모른다고 두드러 맞을 때까지 뭐 저는 많이 맞아봐가지고요. 괜찮아요. 맷집 좋아요. 맷집 좋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이것도 왼쪽으로 쳐? 아 이걸 왼쪽으로 친다고? 질러사마님 10개 쌉싸비오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 그러죠. 그러나 저는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아프지가 않아요. 네? 저는 통증을 잘 못 느껴요. 맞아도 그냥 웃기만 해요. 더 때려! 아 더 좀 때려봐! 야 5점으로 되겠어? 10점으로 되겠어? 제이미? 더 때려봐. 나한테는 뱅크샷이 있다고. 뱅크샷? 때려보라고. 마스크님? 그지? 뭐 맞아볼 때까지 뭐 어찌고 저쩌고 하는데. 땡큐 소머치님 10개 쌉싸비오스. 부키씨는 프로하고 경험치 만땅 30점이라 기죽지 않죠. 네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야? 네?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들. 싸움할 때 제일, 제일 무서운 사람. 웃으면서 욕하고 웃으면서 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거의 또라이죠. 그죠? 오빠는? 싸우면? 도망가지. 존나 빨라. 야 볼튼 같은 소리 하지 마. 막 살벌해. 못 잡아나. 날 못 잡는다. 일단 10m, 20m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숨는다. 못 잡는다. 아, 예를 들어서 나는. 아니 오빠랑 나랑 길에 가고 있어서 술을 먹고 가고 있는데 시비가 걸린 거야.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지. 나 놓고? 아니지. 너 먼저 보내고. 나 먼저 보내고? 보내고 당연하지. 먼저 보내고. 제인님! 먼저 보내고. 지금 말이지 시청자분이 지금 3천, 4천 명이 보고 있는데 네. 나를 갑자기 묻으려고 하니 너? 나 지금 여기 머릿속에서 애들이 만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지금 여기서 애들이 만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바로 갈 뻔했다. 그냥 동화 갔으면 찐이었을 거 아니야. 아우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아우 여러분들 한순간이라도 머리를 여러분들 놓으면 안 돼요. 에 큰일 날 뻔했어. 갈 뻔했어 저. 완전히 갈 뻔했어. 와 한 방에 갈 뻔했네. 지금까지 2년 동안 쌓아놓은 거 한 번에 갈 뻔했네. 아우 큰일 날 뻔했네.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들 조깅 같은 여자를 안 데리고 다니죠. 복싱하는 여성들 데리고 다녀야지. 그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다. 뛰어. 한번 붙어. 그럼 되잖아. 그죠? 뭐 그런 거 신경 써. 자. 자. 클라뻔했어요. 자. 옆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돌. 여자가 대신 싸워도 돼.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싸우면은 남자가 여자 안 때리잖아. 여자가 싸워도 돼. 그지? 원래는 오빠가 먼저 가고 네가 방어하는 거야. 딱 둘이 있는데 사람들이 남자 한 두 명 있어. 그러면 오빠가 쪼개 미안하다 하고 먼저 가고 네가 싸우는 거야. 너는 못 때려. 판이 끝나 그냥. 판이 끝난다고. 그게 더 좋은 거야. 자 이제 여기서 한동 선수가 치면 여기서 점수를 뽑으면 이제 나연아 양은 좀 무섭죠. 그죠? 나연아 양은 좀 쫄리죠. 이제 여기서 치면 안 치면 따라갈만 하고요. 자 지렸다 끝. 근데 이게 참 이게 여러분들 이 싸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쵸? 싸움이라는 거 그죠? 싸움이라는 거 맞아야지. 요즘 시대에서는 맞아야 돼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아야지. 그죠? 죽지 않을 만큼 맞아야지. 그리고 신고해야죠. 근데 머릿속에서는 맞으려고 그래. 맞아 그냥 야 맞아야 돼. 맞아 돈 버는 거야. 그러는데 옆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어. 그러면은 또 객기가 나오잖아. 그죠? 객기가 나와가지고 맞을 수만은 없잖아. 그러다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 그죠? 그런 거 있어. 야 투뱅크 살벌하다 방금. 야 이거 쳐가지고 나연아 형 좀 무서워졌는데.
20점 차잖아. 20점. 나이나 5점 차야 돼. 5점. 그죠? 5점. 뱅크샷 두 개. 원뱅크, 쓰리뱅크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 자. 그렇죠. 그니까 윙카님, 그러니까 참 미친다니까 그런 게, 그죠? 보통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이 보통 여러분들 술집에서 싸울 때, 술집에서 그죠? 깽판 부리고 싸울 때, 하, 진짜 거의 여성분들이 있다는 거, 그 자리는, 그 자리는 거의 여성분들이 있다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뭐 대충 알잖아 이 정도만 말해도 여러분들 많이 봐 왔잖아. 그죠? 자. 자, 이거, 야, 이거 좀 조금 애매한데요, 여러분들. 이 사이로 뺄 건지, 앞으로 뺄 건지, 확실히 선택해야 돼요. 야, 이거 컸다, 나영. 나영 이거 컸다. 이거 컸어. 자, 역힘 얘기 하지 마요. 역힘 너 나가. 니 얘기만 하자 사람들이. 나가 너. 너만 계속 사람들이 너만 찾잖아. 역힘 멋지고 2위고 어찌고 당구도 못 치는 게 땡. 너만 찾잖아 사람들이. 역힘이만. 자, 역힘이 찾지 마요. 역힘이 찾으면 역힘 강퇴할 거야. 자, 오토바이 못 타요 저. 면허가 없어. 오토바이 면허. 오토바이 면허 없어 저. 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 자, 아 그래요? 원, 투, 쓰리 이렇게. 자, 야, 그냥 딱 한 다섯 큐 걸리면 끝나는구만. 굿. 자, 이거는 또 뭐 땡기나 이렇게? 아니죠. 굿샷. 야, 5점. 5점을 더 때려야 돼. 빡빡하고만. 5점. 자, 이거 좀 애수구성 나올 것 같죠? 이번 여러분들 이 배치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점수도 좀 이기고 있고요. 그죠? 애수구성 나올 것 같습니다. 애수구성. 자, 하단 줬다. 원, 투, 뭐, 이렇게. 야, 봐. 그림 그려버리네. 엄마! 야, 그림을 그리네. 살벌하네, 테이블에서. 와우. 자. 흰공입니다. 흰공. 자, 야, 이거 재회전을 줬다. 여러분들, 접전입니다. 이렇게 빠질 확률도 있어요. 접전. 아, 회전 줄였어. 아깝이. 자, 노란공이죠. 노란공. 자, 뒤돌 가나요? 뒤돌 가고 싶은데, 두껍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두껍게. 두껍게. 다 두껍게 갑니다. 오, 포쿠션. 굿. 자, 시간은 10분 40초 남았죠. 10분. 최하 2큐 놉니다. 최하. 많게는 3큐. 여기서 과연 몇 점을 쳐야 할까? 나영이. 그죠? 현재는 1등은 오태준 선수고요. 2등은 한동훈 선수, 3등은 나영.
자, 4등은 김정섭 선수입니다. 자, 달태양님 제거 먼저 받아요. 첫인사. 아까비 5점 치면 올라간다고 봐야죠. 아니 5점 치면 역전하죠. 왜냐면 뱅크샷 두드러 맞을 거니까. 자, 옆돌인데요. 자, 여기입니다. 들어온 자리. 여기.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와야 합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원. 아이고. 원, 투. 이렇게. 그렇죠. 자, 지션이 나왔나요? 지션이 왔나요, 안 왔나요? 지션아! 아우, 지션이 없어요. 포지션이 없어. 지션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뺀다고 거의 불가능이죠. 이쪽으로 뺀다고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쪽으로 빼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좀 어려워. 앞으로 뺀다? 앞으로 뺀다? 그럼 짧아져.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생각합니다. 이 사이로 빼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좀 길어질 겁니다, 아마. 좀 길어지니까. 야, 마지막 관문. 거기서 못 뺍니다. 그래, 지션아. 네가 늦게 나와가지고 지션이가 안 나왔잖아. 네가 일찍 나왔어야지. 자, 노란 공이죠. 뚜리뱅크 치면은 여러분들 두 개 뺏기고 두 개 뺏기고 한 개 뺏기잖아. 그죠? 그러면 4점 치면 올라가는 거야. 한동훈 선수가 못 친다는 전제 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4점 차이라는 거야. 둘이. 4점 치면 나예나 형. 4점보다 더 많이 치면은 한동훈 선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현재는. 자, 지금은 자 8분 35초 남았나요? 8분. 아, 좋습니다. 8분. 자. 지렸다. 지렸어. 네, 소니님. 알겠습니다. 야, 또 레이션 쳤죠? 또 레이션 쳤으니까 4점이 뭐 거의 완벽해지지. 두 개, 두 개, 한 개 뺑기니까요. 자, 또 옆돌입니다. 시간 다 쓰고 있죠. 그죠? 이러면 2등 하는 선수는 좋죠, 기분. 많이 쳐. 먼저 보내줄게, 많이 쳐, 너는. 이런 거죠. 3등 하는 사람은 답답하죠. 그만 좀 쳐. 나도 쳐야 돼. 시간이 없어. 왜 그러는 거야? 야, 인터벌도 살벌하고요. 굉장히 빠르고요, 여러분들. 나. 자, 20. 일단은 여러분들 비껴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션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레이션으로 갈지 뭐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빵추레이션? 레이션인가 빅경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몰라 나는 누구나 칠지. 나는 칠지 안 칠지 모르겠다. 자, 네 개 차인데요. 뱅크샷 하나 치면은 떨고 있어야 돼요. 뒷선수 시작하자마 뱅크 떴다. 민멋져브러님 5,000원 쌉싸비오스. 민멋져브러님 이번 큐 나형님 화이팅 하시라고 정당 만원 후원 갑니다. 지지주민 화이팅 나형님. 아, 알겠습니다. 민멋져브러님 알겠습니다. 아, 만났다며요? 엘리베이터에서. 네, 들었습니다. 민멋져브러님 감사합니다. 나영이 미션을 참 이런 거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죠? 과연 한번 때려주나요? 때리면서 미션 때리면서 2등으로 올라가면서 꽉 먹고 알 먹고. 그죠? 예. 좋지. 좋죠. 그런 거 나오면.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얍! 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나연이랑 칠 거 없는데, 여러분들.
자, 5분 26초 남았죠. 2큐 옵니다. 2큐 와요, 충분히. 근데 이게 안 맞았어. 이게 맞아줬어야 하는데. 자, 승부 봐야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껍질 좋구요. 자, 여기서 껍질 좋구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둘 다 껍질껍질이에요. 어?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자, 이제 막큐 한번 남았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거의 다음 큐가 막큐일 확률이 높아요. 땡큐 소머치님 10개 쌉싸비오스. 어제 해커라인 사온다고 간 건데 그냥 와버렸음으. 아, 오늘 다시 오시면 되죠, 뭐. 머치머치 쏘님, 오늘 다시 오시면 되지, 뭐.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항상, 항상.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한다니까? 언제 뭐가 훅 올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당구장을 당구 치러 간 건가? 그러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해커라인을 사러 간 거야. 그죠? 집에 와서 얼마나 웃겼을까? 집에 와서 웃겼죠? 웃었죠, 혼자. 하, 나 진짜 왜 그러지? 나 지금 왜 그러지? 나 정신 어디다 놓고 다니지? 이럴 수도 있죠. 저도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자, 그런 거 많죠, 여러분들. 자, 카톡 하시면 됩니다. BJ 화이팅님. 자, 야, 이거 오태준 선수가 많이 쳐버리면은 이게 막큐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태준 선수는 인터벌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계속 쳐도 시간이 많이 안 가요. 계속 쳐도 시간이 안 갑니다, 많이. 그래서 괜찮아. 자, 길게 빠지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한동훈 선수가 몇 점만 쳐버리면 편한데요. 그죠? 민멋저브러님 5,000원 쌉싸비오스. 부끼형님 바보히히의 단큐 한 번 더 갈게요. 나형 화이팅. 저보다 제가 형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왜 근데 바보야 내가?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바보가 아니야. 전 천재야, 여러분들. 저는 당구 천재야. 자, 이렇게 합니다. 원, 투, 쓰리, 쿠션. 그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쪼갱 말해줘, 한 번 더 간다고. 자, 이제 5점 차이요. 카운트를 해줄게요. 5점 차. 5점 치면 나영 승. 5점을 못 치면 한동호 선수 승. 김적 선수는 막큐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몇 점 차야 올라가는지. 자, 원, 투, 쓰리. 아, 너무, 6점 차. 아, 그래요? 민 멋져버러님? 아, 그래요? 기억이 없어. 저한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의 닉네임은 기억이 없어요, 전.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어떡하지? 41살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자, 어퍼컷 조심해야고요. 어우. 자, 현재 1분 51초 남았는데 여러분들, 다음 큐가 막큐 될 확률도 있습니다. 아, 근데 나영은 실버 미카님, 나영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칩니다, 당구를. 일주일에서 한 번에 두 번. 그렇기 때문에 당구가 유지만 되는 거죠, 유지. 늘질 않죠, 절대로. 늘 수는 없고요. 유지되면 다행이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쳐가지고 여러분들 자기가 점수 늘려고 하는 거는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쳤다. 1년에 많이 올라야 2점? 1년에 1점? 이 정도 올라요, 1년에. 많이 올라야 2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수 없어요. 욕심이에요. 당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쳐야 돼, 매일. 자, 나영 막큐인데요. 자, 이거 이렇게 키스를 빼면서 여러분들 내 공 앞으로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 나이스죠. 이렇게 치면 나이스죠. 근데 자, 첫 번째 이쪽 무섭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안탈 확률도 있습니다. 너무 얇게 치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돼.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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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점. 나머지 6점. 맞습니까? 맞죠. 6점. 나머지 6점. 자, 식사.
식사 끝. 자, 뱅뱅뱅, 뱅뱅뱅, 투뱅바리우스.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어? 앞돌 간다고?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뭐 거의 이거죠 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의, 와 이걸로 지렸다 이거.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자, 또 어렵습니다 공이. 이 형은 좀 공이 어려워야 돼. 공이 어려워야 집중 더 하더라고. 뚜리뱅크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못 본다, 이거 못 본다, 이거 못 본다, 이거 못 본다, 못 본다 여러분들. 뚜리뱅크 이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못 본다, 이거 못 본다. 아 이거 봐야지 이거 뒷방. 이 각도로 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꺾여요 맞으면. 시간이 없어. 야 이걸 못 본다고? 아 또 또 여러분 예능샷 나옵니다. 예능샷, 예능샷 나와요 또. 예능, 예능샷, 예능샷 나왔어. 자 회전, 회전!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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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촤, 지렸다. 또 어렵네. 또 어려워. 허허. 코너 보이나요? 여러분들 코너 보이나요? 여기 이쪽 단축 이겁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2. 땡큐 쫑프로님 100개 땡큐 삽사비오스. 쫑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것도 앞으로 간다.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플러스 2 치면. 야 이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쫑프로님 예 100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몇 개 차이야? 6개 차이. 2점 차이잖아. 오 이거 치면 올라가는데 이거 치면 1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죠. 1, 2, 3. 쫑 없어요 여러분들. 앞쪽으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빠져요. 쫑 없어요 여러분들. 자 1점 차이. 어? 자 여러분들 껍질로 가나요? 아니면 비껴 뒤돌로 가나요? 정말로 고민되겠네요. 정말로 고민돼. 야, 저는 껍질입니다. 저는 껍질로 가는데요. 이거 쳤는데 이 사이로 빠졌다. 10개 삽사비오스. 나야 나영 화이팅. 이 사이로 빠졌다. 맞 쭉 가는 거죠, 그냥. 자, 회전아! 회전아 어디 갔냐? 회전아 어디 갔어? 회전아 어디 갔냐? 아유, 이 멍충아. 아, 진짜 형 진짜 이걸 껍질 쳐야지 이 사람. 아 진짜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껍질 쳐야지 여러분들. 아 이거 껍질 쳐야지. 이게 맞아 있는 공인데. 야 진짜 여기서 이걸 못 치나? 다 왔는데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응? 잘 쳤는데 아깝다. 아까워. 한 번 더 치고 뒷사람 치는 거라도 구경이라도 해야 재밌는데 쫄깃한데요. 자 여러분들 흰공이죠. 흰공 흰공. 자 흰공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죠. 쓰리뱅크 쓰리뱅크 쳐가지고 안 맞고 들어가면서 53개 53개 동타바리우스 가능하죠. 자 삑사리 가능하죠. 삑사리 공 밖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 삑사리 안 났고요. 공도 안 나고. 아이고 나영 진짜 아깝겠다. 쪼갱 쪼갱 나영 에버 메시아 에버 한번 보게. 응? 아 공부 더 해야 한다고? 공부 더 해야지 저. 아직 멀었죠. 나영 에버 메시아. 아이고 민 멋져버님 5만원. 아이고 나영 5점 친거 감사합니다. 김프로님이 살벌 뱅크샷. 야 1.22 쳤어? 민멋져브러님 5만원 쌉싸비우스. 나형님 아깝지만 고생하셨다고 전해주세요 두께형님 바보. 감사합니다 민멋져브러님 감사해요. 야 2점차 아깝네. 그래도 지금 세번째 나온다고 여러분들. 나형 첫번째 두번째는 진짜 못쳤는데요. 아 이번에 이제 좀 치네. 이제 그렇게 못쳤는데 좀 치네. 자 41점 차였으니까 10점 차야 돼. 10점 11점 차야 올라가요. 11점 김정석 선수 지금 11점. 어렵죠. 조금 어렵죠 11점 치는 거는 여러분들.
야, 야 이거 진짜 이거 비케치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아 이거 그냥 관통 이사 안 칠라고 친 거야. 그지? 어 저거는 안 칠라고 친 거야. 아니고서야 저거를 회전을 저렇게 빼가지고 저렇게 칠 수가 없거든. 아니 이거 무조건 이거 아니야? 이거? 그거 그냥 편하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았어. 뭐 조금도 없었는데?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당점을 조금 줄여한다는 거. 어. 맥스로 좀 넘어가니까. 어 그랬지. 근데 이거 치면 다음에 센터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감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이거는 다음 야. 경기 이벤트 경기 태준이가 먼저 하는데 저랑 한 게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달바리 써야지. 어? 내가 아까 당달바리 써 아까. 형이 한번 쳐야지. 오늘 시즌 2 있어 없어? 없으면 내가 치고. 아니야 그거는 뭐 형이 도전하고 싶으면 해. 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 나는 뭐. 아니 도전을 받아주면 시즌 2를 받아주면은 한번 해. 해 그럼 나는 한동훈 선수는 안 쳐야 돼. 알았어 그러면 당달 형이 치라고 해야 돼. 어 내가 핑계거리 안 두고 확실히 칠게. 지금은 여러분들 시즌 3 갑니다. 어. 여러분 저랑 그 태준이랑 한 게임 칠게요. 저번에 한번 쳤었죠. 그때 승부치기에서 제가 졌던 것 같아요. 승부치기. 근데 이놈의 자식 오늘도 굉장히 잘 치는데? 와 살벌해. 아니 오늘은 40점 킬러인데요. 오늘은 해커 잡을 겁니다. 어제 저한테 야 6점을 치게 만들어? 자 일단은 방지를 한번 일단 밑에 한번 바꿔놓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내일은 두께씨가 출전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두께씨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진출자 오태근 선수